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뭐 영심을 발휘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지으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디 내어놓아도 모자람이 없는 아름다운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셨고 하나님의 본성인 영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으며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노동자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 인류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탄의 말은 네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왕도로 할 거라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사탄의 말은 언제나 거짓의 아비머로 거짓이므로 더 이상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게 슬픔이에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들녘에 집을 지어놓고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하여 큰 통유리를 넣어놨지만 그 통유리를 통하여 바람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그 통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만 잘못으로 인해 그 통유리가 와당창 깨어져버리면 그 통유리는 깨어진 유리는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위험요소가 되듯이 우리의 인간관계도 유리와 같아서 서로 사랑으로 엮여 있으면 아름다움을 나누는 통로가 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가 사랑하던 사람이 상처를 주고 모든 것이 슬픔이 되고 다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가장 슬펐던 게 아담이 사랑했던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서로 대화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무섭다고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계신 그 평온한 자리에 아담은 머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먹을거리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에 잠잘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어두움에 기어들어가 자기 몸을 숨기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축복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니까 자기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 정글 같은 세상 속에 가서 싸워야 먹을 것을 챙기고 그리고 빼앗아야 먹을 것을 챙기는 이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불행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걸 주어 보아도 연약한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인간의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그대로 남겨둘 수 없어 하나님은 제2의 구원의 길, 화목의 길, 하웨이의 길을 여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의 죽으심의 결과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게 뭐냐면 화평케 되어지는 왜냐하면 피스 오프링 즉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모진 고난을 당하셨으며 죽음으로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깨어진 화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행복은
마음이 합할 때, 화목일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광실 큰 집 지어놓고 때낌마다 고기 음식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와 관계가 아름다워야 행복해집니다. 가정에도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빛이 교회인데, 교회가 한없이 행복해야 돼요. 가난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도자, 이것도 생각나. 그건 저를 의미하겠죠? 저는 굉장히 섬세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또 어떤 분은 행복, 화목, 기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 좀 제대로 돼 가는가 보다. 감사할 뿐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정해버렸다면 여러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목사이기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이 방문해 보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는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완전히 얼음장 같고 시체 같고 웃음이 없고 이런 교회들이 사실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불행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예요. 그러면 교회에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행복합니다. 사랑은 너와 내와 관계가 따끈따끈한 관계예요. 떼어놓으려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뭐라고? 그런데 사랑 그놈이 사그러지면 붙일라 해도 안 붙어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행복해져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저는 철저히 제가 영성을 강조합니다만은 철저히 현실주의자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을 정복하는 능력이지 현실은 내 그대로 인체 생각만 행복하는 것은 가짜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행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현실을 불행한 현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교회 안에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경계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딱 주일날 오면 주일이 되면 아, 교회 가고 싶다. 아, 목사님 만나고 싶다. 장모님 만나고 싶다. 집사님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막 끼어 나와야 되는데 교회만 가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제발 그 사람 내 앞에 앉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앉으려면 이렇게 두리번 한다? 그 사람 어디 앉아있느냐? 아, 아직 안 왔나?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든다? 그런데 대표기도 딱 하고 나면 앞자리 앉아있어. 그러니까 예배 내내 이게 그 사람의 뒤통수에 올인 딱 돼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이게 반복됩니다. 근데 교회는 왜 나오느냐? 습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안 나오면 목사님도 귀찮게 신방 오시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관계가 깨어졌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관계가 왜 깨집니까? 관계가 왜 깨집니까? 서로 마음이 안 통하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피로서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이 내용이 빌립보서인데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기록했냐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보면 한 번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려고 아시아를 향하여 교육하며 준비 다 하고 출발할 쯤 돼서 두로에서 이렇게 오라고 환상 중에 오라고 하는 손짓을 보면서 아 이게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아시아로 가는 교육을 취소하고 이제 유럽을 향하여 가다가 첫 번째 만난 동네가 빌립보예요.
근데 거기서 가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딱 예비하게 해주시고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 집에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그 거리에 나갔더니 돈을 받으며 점을 쳐주는 귀신 들린 딸이 있으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어줘서 이렇게 막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딸의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돈벌이가 끝나니까 그 바울을 갖다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할렐루야.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고 슬퍼하지 않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또 선교도 열심히 했느냐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즉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막 이렇게 걷어서 바울이 세계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비를 계속 보내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선교비를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떠나 있다 보니까, 자기 목사님이 떠나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계실 때는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입다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영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는 꿈이 있어요. 저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왜 세 사람만 아멘? 이때는 여러분 좀 동의해 주세요. 여러분 이 보세요. 기도가 중단되면 모든 것은 끝이 나요. 받은 바 은혜를 지키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길, 내 가슴을 따끈따끈하게 행복하게 유지하는 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문화가 부흥회를 한다든지 담임 목사가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러면 확 끌면 와라르 했다가 어디 가버리면 와라르 기도가 싹 무너져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벽에도 매일 예배하고 밤에도 8시에 매일 예배를 하는데, 제가 그전에는 이게 뭘까 생각한 거예요. 50일의 기적 1기부터 쭉 해오면서 50일의 기적할 때는 200명, 300명 매일 와서 기도했는데 50일의 기적이 딱 끝나면 반타작도 안 돼. 다음날 딱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다 어디 갔나? 텔레비전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9기가 끝나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9기가 끝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유지가 됩니다. 떨어진 사람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한 50분, 밤에는 한 200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매일 와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국이 끝나고 난 뒤에 필리핀도 한번 다녀가고 이스라엘도 한번 다녀왔는데, 제가 이렇게 저 없을 때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한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내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없어도 안 빠지고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 돼가는 거구나. 돼가는 거구나. 기도에 못 나온 사람들은 알아서 생각하시기를.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허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성령 위에 세우신 교회, 기적 위에 세우신 교회, 뜨거운 성교했던 교회가 왜 다툼과 허영이 생겼을까?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한 번의 성령 받았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확 거룩해지거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뭐냐면 성령을 받아도 내 안에 육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기분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어제보다 훨씬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려면 성령의 금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받아도 육신의 소욕이 죽순처럼 쭉쭉쭉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올 때 기도함으로 그 죽순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서 내 어제는 성령이 없을 때는 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나를 다스렸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기운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에요. 왜냐?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머물 때 막 기도시키고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성령 충만했었는데 세계 선교하느라고 외국으로 다니고 가서 몇 달 만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투옥이 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죠. 그때 막 교만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허영심이나 교만함이에요. 아,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에 허영이 생기고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 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오게 되면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이 내면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교만 떨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근데 성령이 내게 탁 임해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영적 만족함을 주시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행복하니까. 성령 충만했던 교회도 기도 중단하면 허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이 조직체가 왜 필요하냐면 혼자로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고 기도 생활을 지켜낼 수 없으니까 이게 엮는 거예요. 아멘. 서로 엮어서 기도 못할 때 옆에서 끌어주고 또 이분 넘어지면 끌어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장이 있고 아멘. 교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빌립보 교회 안에 허영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교만이 들어와 기도 중단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차갑고 그렇게 냉엄하고 그리고 분열이 많고 싸움이 많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성령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다툼 허영 다 떠나갑니다. 내가 행복하면 왜 남을 건드립니까? 남을 건드리는 건 자기가 불행하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더 말도 안 되는 질문 할게요. 여러분 저 아세요? 만약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들어.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안대요. 아 그분과 그 목사님 그분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 아십니까? 아니요 내가 뭐 잘 모르는데 그런데 내 친구 목사님. 아 그분을 목사님 잘 안다고 하던데요. 이러대. 그런데 그분 어떻게 아는지 나중에 물어봐라 했더니 방송에서 저 설교 들은 것 가지고 내가 잘 안 돼. 그거 아는 겁니까? 내가 성경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시느냐고 물으면 잘 안다고 말씀하지만 어쩌면 우리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경직되어져 있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주님을 지식으로 배운 것을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격체를 안다, I know him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토라, 구약의 성경을 탈탈탈탈탈 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박박사예요. 사울도 하나님 박박사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성경 박박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던가? 몰랐어요.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 3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촌대기로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목수 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동생들, 그 콧물 흘리고, 지금도 여러분 나사렛 촌구석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촌구석이었을까? 어? 한 열다섯 가구 살았던 동네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대기였어. 그런 시골대기 촌놈이 뭐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도 답답하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고향을 떠나버리잖아. 여러분, 그런데 바울도 사울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자기는 잘 안다고 하여 정죄하여 십자가 못 박았지만 그가 논리적으로 알 때는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다메섹 독상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딱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만나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체다,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나약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누가 저를 갖다가 괴롭히면 기분 나쁘고 다음 날 보는 거예요. 저거 살아있나 안 죽었나 이렇게 보는 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래 자꾸. 여러분 그거는 예수쟁이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셔. 그런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요, 막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불쌍하게 여겨지지 미워지지 않는 거야. 이게 신비라니까.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 마음은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랬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고 왕 중의 왕이신데 자기를 왕으로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높은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인데 교만을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나 겸손해야지, 내가 집사니까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고 마음에서 동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행복한, 제가 이거 좀 자랑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러지 않아요. 50일의 기적이 여러분 다 벨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목이 고닿는데 우리 사자들 많이 계시잖아. 높은 자리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요 목사의 얼굴도 잘 안 본다? 이거 하면
얼굴도 안 손만 내밀고 가버린다니까 기분 더럽다. 제가 성령이 없다면 내가 때려치우지. 어? 그런데 이러면 그런데 이게 50일의 기적이 나오니까 사람이요 겸손해져요. 자기를 비우는 거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자기도 행복한 거야.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오면 성도들이 이렇게 목에 힘을 못 주는 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막 식당 가서 막 청소하고 있고 설거지하고 예의하고 이게 쇼가 아니고 진짜로 그러니까 아, 이 교회는 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높음을 비운 거예요. 크심을 비운 거예요. 어디까지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죽기까지 뭐냐? 복종.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딱 두 가지야. 겸손과 순종. 순종보다 더 이게 복종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 겸손과 복종이에요. 아멘. 겸손이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주님의 영이 겸손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 자기도 자기가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잤, 잠이 안 오더라니 너무 행복해. 막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목사님 제가 광녀가 되었어요. 그게 뭐 광녀가 뭐가 돼? 이해가죠? 자기가 봐도 미친 여자 같대요. 진짜로. 어제까지 내가 율법에 묶여 잘못 신앙생활한 게 억울해서 울고 주님 만나 기뻐서 울고 남편에게 잘못해 준 게 다 후회가 된단다. 막 후회가 돼가지고 우리 남편이 불쌍해서 울고. 아니 그런데 오늘 아침에 10시에 바로 직전에 남편 내가 얼굴 봤는데 얼굴 내가 처음으로 봐서 봤는데 얼굴이 살아났어.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알잖아. 퉁퉁 부른 얼굴이 아니라니까. 며칠 서비스 받더니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우연히 그 집을 가게 됐어요. 신방 아닌 신방 예고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고 싶어서 들렸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는 저 앞에서는요 순한 양이야. 네 목사님 밥을 먹어도 저 앞에서는 다 기대해서 이렇게 사실 뭐 아주 뭐 무슨 뭐처럼 이렇게 정수관처럼 이렇게 밥도 이리 있잖아. 이거 완전 내숭이었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딱 문을 열려고 하는 남편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남편이 완전히 고양이 옆에 쥐야. 감을 지는 야 이 새끼 맞춰가 봐봐 욕하고 밥 주라 그랬더니 니가 책임져 이런 거야. 니가 책임져 뭐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다음날 우연히 그 남편 살아있나 싶어가지고 갔더니 그 여자 집사는 없고 남편이요 이렇게 바깥에 일하고 왔는데 아내도 없이 진짜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뒤집힌 거예요. 밥에다가 반찬 하나도 없고 고추장 비비가지고 붉은 밥 혼자 바가지에다가 그것만 먹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열불이 안 나겠어 나겠어. 내가 남성 우울주의자 인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봐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여자 집사를 불렀어. 당신이 집사냐 자사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왜 내 앞에는 곱슬곱슬 아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무섭게 아주 완전 고양이 승낭 고양이가 되느냐고. 오늘부터 가서 남편한테 존댓말 쓰라. 그리고 내내 하고 남편한테 탁 꿀 한 잔 사과해라. 목사가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그래서요 변화는 성령을 받아야 변화되어야 되지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왜 깨닫느냐면 있잖아 딱 남편이 딱 오니까 무릎을 딱 꿇은 거야. 여보 미안해요. 잘 안 나오잖아. 그래 제가 뭐 묻자고 남편이 이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야 너 미쳤어? 이러니까 그 말이 헷가닥인 거야. 그래 나 미쳤다. 그래 내가 깨달은 게 성령을 받아야 되지 배우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오늘 가서 내 남편 발 씻어 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된다. 학대하지 말고.
이게 신비예요. 변화는요, 억지로 되는 게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바울이 그런 사람, 주님을 그렇게 몰랐을 때는, 지식으로 알 때는 주님을 십자가 못 받고 이단자라고 처벌하고 신성모독자라고 했는데, 이런 봐봐요. 주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 주님을 성령을 만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주님이 가슴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이잖아. 주님을 경험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 교회 다니면 맨날 순종만 하고 소녀만 보고 예의야 구실구실하고 머리만 숙이면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겸손이고 섬김이고 헌신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지, 그런 자를 주님이 짓밟게 하고 낮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자기의 높음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으신까지 복종하셨으니 성경은 뭐라 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이건 뭐냐,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자리에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 합시다. 겸손하면 높아진다. 크게 시작. 섬기면 높아진다. 아멘.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세우신 분들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다 원래 모르겠어요, 착한 분들만 우리 교회에 오시겠지, 이게 웃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기시는 것은 그 교회가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디다 견디다 못 견뎌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분위기가 은혜니까, 은혜 안에 들어와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야. 거들먹거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소문났잖아요, 송도 가난교회 장로님 겸손하다고. 아멘. 강성표 장로님 얼굴이 빨개졌다. 얼굴이 빨개지. 아이고 뭐 민망하다 그 소리. 겸손하니까 주님이 높을,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만물 만인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겸손해지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올라가면 부장이 일어나요. 사람 믿고 올라가면 부장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높이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 은혜 있고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기 위하여 겸손하라가 아니고 낮아지니까 주님 높이시고,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별같이 빛나는 이름을 주시더라는 거지. 저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소문 듣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내고, 전국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채비께서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시기를 원하고 섬김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이 영광받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역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만이 행복을 주는데 아름다운 관계는 주님 마음 가질 때 가능합니다. 주님 마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섬겨드리세요. 섬겨드리세요. 물어봅시다. 그 집사님 남편이
그 아내를 종처럼 부릴까요? 마사지 해주고 발시제 주고 머리 깎여주고 감겨주고 이런데 종처럼 부릴까요? 선물이 그냥 공세가 나오는 거야. 기음받고 귀하게 여김받고 내 아내가 최고다. 내가 볼 땐 좀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도 당신 이쁘다. 아, 좀 웃어라.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